지난 시간에 지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될걸잘 봐. 첫사랑 지난 이야기 갑니다. 아, 안 간다고. 아, 됐어. 아, 가자. 먹을 거 알았어. 응? 우와, 오빠 같이 가시죠. 당연하지 하면서 그녀를 처음 봤고요. 상대방 아 하다가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어떻게 얘기하다가 고백을 못해서 하다가 이제 나중에 5월달, 7월달 해가지고 7월달에 7월 칠성날이야. 정확하게 제가 찾아봤어요. 심지어 얘기하다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제 기억이 맞아. 7월 6일이 토요일이고 7월 7일이 일요일이었어. 그리고 일요일날 넘어가는 그 새벽에 오빠 제가 왜 좋아요? 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더니 나는 이 새벽에 오빠 때문에 혼자 울고 싶지 않다. 나와 엔터 뛰어갔지. 그리고 1203호 문 열었어. 아니, 1203호 엘리베이터를 열었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뭐가 어떻게 됐어요? 그녀의 집에서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나왔어. 까지 얘기했죠. 기억을 되살린 거예요. 이제 수업합시다. 그 지난 이야기였다. 아, 알았어. 힘드니까 조금만. 그래서 문이 열렸어. 그리고 그녀의 집 문이 열렸잖아.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녀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나왔어요. 그녀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 줄 알아? 문이 저기 있어서 제가 재현을 여기서 하자면 되게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정확히 기억나는 거는 보통 문을 열때문 열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게 안 나왔어. 똑같이 해볼게. 단발머리예요.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고개 숙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다음에 봤지. 봤더니 울었어. 어떻게 해야 돼? 달래줘야 돼요. 어떻게 달래줘야 돼? 그때 처음으로 여자를 안아봤습니다. 왜 때려? 왜 때려? 그때 여자를 처음 안아봤어요. 나는 속도 위반한 사람이야. 손도 잡기 전에 안기부터 한 거야. 그 여자를 안았어요. 근데 조금 창피한 거는 창피한 건 아니고 제가 그랬어. 안았는데 여자를 처음 안았잖아? 너무 떨린 거야. 그래서 진짜 내 기억 속에 나는 떨고 있어서. 아니, 떨리잖아.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쵸? 여자를 처음 안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를 처음 안았는데, 그래서 안아줬지. 안아주고, 토닥토닥 하면서 달래주고, 이랬다? 이랬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우리 수업할 때처럼 이렇게, 이 수업 때도 이 모습 그대로 해주세요. 12층에서 1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생긴 거 알아요? 와, 알아요? 신기하네. 아파트 사는구나. 그래. 자, 이렇게 둘이 계단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 계단에 둘이 같이 이렇게 앉았어. 앉아서 보니까 계속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궁금하잖아. 그치? 왜 울었지? 왜나 때문인지? 궁금하잖아. 그런데 얘가 그렇게 푹 쏘이는데 거기다 대고 왜나 때문이야? 왜? 내가 뭐 고백 안 해서 그래? 이럴 수 없잖아. 계속 꼬치꼬치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그렇게 있으니까 그냥 달래줬어. 그냥 토닥토닥 해주고. 이건 본능이야. 그래서 어깨에 손도 얹어보고. 그러면서, 아니, 손 얹어봐야지 해서 얹은 게 아니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본능을 위로해주려고 토닥토닥 해준 거지. 쓰담쓰담 해주고 그렇게 했어.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몰라요.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옆에서 그냥, 괜찮아. 뭔지 모르겠지만, 아, 괜찮아. 이러면 달래주고 하다가 시간이 지났어. 들여보내야 되잖아. 너무 늦었잖아. 몇 시인지도 몰라요. 거의 새벽 4시가 넘었겠지? 그래서 들여보냈어. 들어가. 이제 들어가. 이제 들여보냈다. 근데 또 남자하고 한번 안아봤다고 들어가기 전에 또한번 안아주고 안아주고 들여보냈죠. 들여보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내가 들여보냈어. 그럼 뭐 해야 돼? 나뭐 해야 돼? 집에 안 갔어. 나 집에 안 가고 뭐 했게? 왔다 갔다 생각이 많은 거지. 왜 울었지? 왜나 때문이지? 왜지? 괜찮은가? 무슨 일 있나? 진짜 내가 고백을 안 해서 그런가? 아, 뭐지? 왜지? 엄청 고민이 많았어.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몰라요. 근데 7월 6일 토요일에서 7월 7일 일요일로 넘어가는 그때였잖아. 그녀의 아버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새벽 기도를 가셔. 나 몰랐어요. 새벽 기도를 5시면 나가신다며? 근데 그때 시간이 5시 가까이 됐나 봐. 여기서 뭔가 인기척이 나는데 문이 열려요. 그녀가 나오라고 딱 봤다? 위로? 근데 문이 딱 열리고 누가 나왔어? 아버지가 나왔어. 그리고 눈이 딱 마주쳤어. 넌 누구냐? 나 뭐라 그럴게? 아랫집? 새벽 5시에 아랫집에서 올라가다 저도 새벽 기도 가려고요. 뭐라 그럴게?
너무 순수, 이렇게 좀 바보 같았죠. 너 누구냐? 저는 충남고등학교 3학년 1반 김종웅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 진짜. 저는 충남고등학교 3학년 1반 김종웅입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조금 웃으시더니, 너 거기서 뭐해? 물어보시는 거. 물어보시겠죠,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냥 운동 중이야. 아, 운동 중이다. 새벽 5시에. 그렇다고 내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따님을 제가 안 왔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내 딴에는 머리를 엄청 굴렸다고 생각한 거야. 굴려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제가 고3인데 공부하다가 너무 공부가 안 되고 답답해서 혹시 옥상에 문이 열린 곳이 있는지 찾느라고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무슨 옥상을 왜 올라가? 내가 뭐 옥상을 왜 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문을 닫고 그때부터 그녀를 못 봤어. 자, 나는 고등부 예배라서 편의 눈빛이 장난 아니다. 고등부 예배라서 9시에 예배를 보러 갔는데, 근데 이제 성인부 예배가 본 예배가 11시에 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도 알 거야. 그래서 성인부 예배가 11시에 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성인부 예배 데려갔다가 같이 밥 먹고 집에 데려가고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녀의 동생한테 듣기로는 외출금지 당했대요. 아버지가 이제 꽉 잡고 계신 거지. 외출금지 당했어. 그 다음에 아무튼 엄청나게 이제 뭔가 구속안이 구속이 된 거지.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솔직히. 그쵸?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 내가 집에 갔으면은, 물론 나중에 들은 거지만, 요 동생한테 들은 거지만, 아버지한테 걸렸대.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새벽 기도로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때 시간 좀 꽤나 됐었나 봐요. 몰랐죠. 난 시계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됐는데 아버지가 딱 나왔는데 거실에 컴퓨터는 켜져 있고, 뭐지 왜 켜져 있지? 하고 딸들을 봤는데 딸 방에 애가 없는 거야. 얼마나 놀라셨겠어. 그치? 놀라셔가지고 뭐야 얘 어디 갔지 하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얘가 들어와. 그것도 고개 푹 숙이고, 너 뭐야? 해서 자초지정을 물어봐서 이실직고한 거야. 사실대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뭐 교회 오빠가 왔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일단 알았어, 너 들어가서 자 하고 새벽기도 가려고 나왔는데 내가 있는 거지? 아, 그게 너구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딱 걸린 거지. 그냥 아버지한테 이제 걸려서 엄청나게 이제 뭐랄까 힘든 시기를 보냈어. 내가 이때부터 미친 짓이 시작됐어요. 난 진짜 순수한 마음이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너무 미안하지.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건 뭐 시키거나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많이 살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살도 빠졌고요.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고3인데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그녀의 집이 어디예요? 한마루 아파트 107동 1203호죠? 혹시나 이게 또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보는 친구 중에 107동 거의 사는 친구 있으면 어떡하지? 자, 근데 여기 집이 있으면 보통 아파트 집을 여기 현관 있는 데서 보면 안방 창문, 주방 창문, 작은 방 창문 이런 식이야. 여기가 그녀의 방이었어. 맨 오른쪽 끝에 방이 여기가 그녀의 방이었거든. 7월 7일 날 이런 일이 있고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은 안 오죠. 비가 오나 뭐가 오나 아무 관계없이 독서실이 끝나서 2시에 끝나지. 그러면 나는 기봉이를 집에 데려다 주고 그녀의 집 앞에 가서 여기 자전거 거치대가 있거든. 여기 혼자 걸터 앉아서 쳐다보면서 얘기했어. 안녕. 오늘은 어땠어? 아, 왜? 아니, 목소리 안 내고 속으로 인사하러 간 거야, 항상. 못 보니까 내가 볼 수가 없네.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스토커가 아니야. 이건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 그래서 매일매일 그랬으면 진짜 단 하루도 안 빼놓고 가 가지고 쳐다보다가 불이 켜져 있는 거 2시 반이 넘어서 불이 켜져 있으면 무슨 일 있나? 왜 안 자지? 불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왜 안 자지? 뭐 이러고 혼자 이제 걱정하다가 또 집에 가고. 그러면서 그때 한참 많이 들었던 노래가 쿨이란 가수 알아요? 너의 집 앞에서란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중에 한번 불러달라고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지났어. 근데 7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여기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고3 때. 한 7, 8월 달에. 이때 농구하다가 농구공 이렇게 맞았는데 여기 뼈 조각이 나와서 여기 깁스를 했거든. 나 오른손잡인데. 수능 봐야 되는데 어차피 공부 안 했지만 고3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그냥 신분 자체가 스트레스잖아, 그지?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 그러다가 한 8월에서 9월 넘어갈 그 무렵에 100일은 이미 깨졌고 8월에서 9월 넘어갈 그 무렵인 것 같아요. 그 무렵에 똑같이 이제 그녀의 집에 갔다가 집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켜고 똑같이 메신저에 접속을 했지. 항상 읽어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 그녀는 접속을 하지 않았는데 그녀와 동갑내기 첫사랑 그녀 동갑내기인 교회 다른 동생들 중에 어떤 친구가 친한 친구예요. 그 친한 친구가 저한테 뭐 종우 오빠 어쩌고저쩌고 그래 손가락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야. 오빠 아니에요. 뭐야 뭐 얘기하네? 왜 얘기해? 빨리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뭔데 왜 얘기 안 해? 그랬더니
제가 진짜 오빠 좋아하는 거 알죠? 아 나도 너 좋아하는 거 알잖아. 친한 걸로, 친한 걸로. 그냥 친한 거 알죠? 이거 진짜 오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 안 돼요? 뭐라고? 이거 녹음하자. 뭐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 교회 후배가 오빠 이거 진짜 오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아, 뭔데 빨리 말해봐. 그녀 얼마 전에 100일이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나 걔랑 안 사겨? 그랬더니 오빠 말고 다른 남자랑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럴 리가 없다. 외출금지 당했다. 아버지께서 다 데리고 다니신다. 그럴 리가 없는데 사진이 한 장이 올라왔어. 사진을 보니까 지금처럼 카페라고 하는 게 많은 때도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카페에서 100일 뭐 뒤에 풍선 꾸며놓고 케이크에다가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서 맨날 찾아가서 쳐다보던 그녀가 누군가와 볼때기를 마주대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엄청 상처를 받았죠. 수능은 얼마 안 남았죠? 손가락은 부러졌죠? 살은 살대로 빠졌죠? 너무너무 힘들었어, 진짜. 그래서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저. 성실만 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학교 다니다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고 진짜 열심히 하면 성적 안 나오는 사람 있죠? 저예요. 나야. 야자 땡땡이 한 번 안 치고.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2002년 월드컵이었거든? 나이 계산해봐.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태어났던 그 무렵, 그 전후로 했을 때 내가 왜 계산하게? 그때가 내가 고3이었어. 난 2002년 월드컵도 폴란드전 한번 거리온 것 같다가 두드려 맞고 나서부터 야자 땡땡이도 안 쳤던 사람이야. 되게 성실하다? 근데 그때부터 땡땡이 치기 시작했어. 야자 땡땡이 쳐서 친구들이 야 노래방 가자. 그때부터 노래방 가봤어요. 노래방 가서 불렀던 노래. 토이가 부릅니다. 여전히 아름다운지. 토이가 불러요.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토이가 또 부릅니다. 거짓말 같은 시간. 해서 노래 부르면서 아프진 않네. 미친놈아! 이러면서 친구들 엄청 때리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렇게 지났어. 지나다가 그 첫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던 그 무렵에 우리 교회 패밀리 대책반이라고 하는 교회 패밀리 7명이 있는데 그중에 여자 사람 친구가 있어요. 그냥 친해. 엄청 친해. 진짜 완전 친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은 엄청 그냥 친구야. 친구가 나를 엄청 잘 챙겨줬어.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그 첫사랑한테 내가 원래는 수능 끝나고 고백하려고 그랬어요. 고백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첫사랑한테 편지를 쓰고 있었고 맨날 맨날 가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었고 그 첫사랑 그녀가 뭘 좋아하냐면 뿌까 알아요? 뿌까? 이 눈치 뿌까 하는 거 있잖아요. 뿌까. 그 뿌까를 좋아해서 뿌까 지우개, 뿌까 펜, 필통 뭐 이런 거 전부 다 사놨거든. 다음 그녀한테 고백하려고 이제 나의 첫사랑 그녀한테 고백하려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했었어요. 난 우유 배달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그렇게 삼삼오오 모았던 돈을 가지고 목걸이도 사놨어. 심지어 목걸이 사놓고 그녀와 주고받았던 편지 같은 거 모아놓은 박스가 있잖아. 요 여사친이 가지고 나오라는 거야. 그 내가 웃으면서 너 이거 버리려고 그러지 웃기지만 안 속아 이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뭐 이렇게 얼마나 뭐 그랬는지 뭐 확인하고 뭐 어쩌고 한대. 그래서 아 뭔데 아 싫어 안 돼. 그랬더니 갖고 오래. 그래서 대전에 보면 해천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대학교 운동장에 갔다. 그랬더니 어디 보자 하고 열더니 막 이렇게 구경하다 이렇게 구경하다 하지마 이렇게 장난쳤겠지. 근데 여사친이 갑자기 담배도 안 피우는 게 어디서 라이터 갖고 오더니 다 불태워버렸어. 내 편지! 야, 편지! 다 불태워버렸어. 그리고 심지어 뿌카 지우개 이런 거 있죠? 운동장 주변에 이렇게 하수구 같은 거 구멍 있는 거 알아요? 그거 다 집어넣고 누가 하지 말라고 이럴 때 막 집어넣고 목걸이까지 넣었어 걔가. 싹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랬어. 이제 잊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다가 수능을 봤지. 망했죠 당연히. 잘 볼 리가 없죠. 수능을 봤는데 망했어요. 수능 끝난 뭐하니? 뭐하고 놀아? 아 술 마셔요? 요즘 아 수능 끝나면 술 마셔야 돼. 어머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다니 술 마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때는 지금처럼 전산으로 이렇게 뭔가 주민등록증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꼭 친구들 중에 이렇게 뚫리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 앞서서 제 친구 중에 189인가 키가 되는 친구가 있어. 이런 애가 있어. 그 친구 앞서서 갔더니 어서 오세요 들어갔어. 그래서 문정초등학교 앞에 있는 노란색 간판에 불광동 치킨집도 가지고 맥주를 먹었죠. 우리 교회 패밀리 7명끼리 먹다가 뭐 옆에 있는 술집 갔다가 그 여사친 나를 잘 챙겼던 여사친이 완전 취했어. 완전 취했어. 근데 나랑 제일 친했잖아. 아 이거 어떡하냐고 아, 막 이랬는데 그 당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닭똥집, 닭갈비 이런 거 파는 게 술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아니까, 친구들 엄청 친하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애가 왜 이렇게 됐냐고, 얼마나 벌겠냐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먹다 보니까 그랬다. 그래서 어머니 아시냐 해서 모르신다 했더니 어머니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내일 데려다 드릴게요, 모셔다 뭐 데려다 줄게요 해서 연락하고 우리 집에 올라가 있으라 그랬어. 잘 들어. 올라가서 우리 집이 4층이었거든. 그 바로 옆에 4층이었는데 계단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 나랑 제일 친한 여사친이잖아. 쟤 제일 친하거든. 그래서 내가 업었어. 근데 사람이 의식이 있으면 매달려서 좀덜 무거운데 의식이 없으니까 두 아, 이러면서 4층까지 가서 침대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침대에 이 친구를 눕혔어. 눕혔죠? 그리고 그 친구랑 제일 친한 친구가 이렇게 옆에서 이제 간호하듯이 옆에 있고 몇명다 갔어. 다 가고 나랑 기봉이랑 누구 남자애 친구 3명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는 계속 밖에서 아, 짜증난다고 내가 엄청 힘들었거든. 그러면서 TV 보고 있다가 여기 있는 요 간호하고 있던 여자애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친구들은 저 웅이라고 불러요. 오글거려도 어쩔 수 없어. 웅아, 잠깐 들어와봐. 누구누구가 할 얘기 있대. 누워있는 친구가 할 얘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뭔데? 하고 들어갔지. 막, 술 냄새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다. 그랬더니 누워있는 친구가 뭐 하고 있었냐면 하고 부르고 있는 거야. 나 웅이라 불러요. 웅아. 그래서 나 여기서 왜? 그랬더니 웅아 이렇게 불러서 뭔데 말해봐. 그랬더니 웅아 수업부터 해. 여기까지. 수업해야지. 수업 안 해? 수업해야지. 수업 안 해? 수업해야 뭐 하는 거야? 자, 웅아 수업부터 해. 자, 갑니다.